예, 부총리님, 저 한국 총리님 두분 동시에 뵈서 좋습니다. 같이 좀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그 저번 국감 때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경로에 대한 변수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. 그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말하고 내년 하는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됨에 따라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될지,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그 수출 흐름이 계속될지 이런 거에 영향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내수 회복 속도는 어떻다고 보세요?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패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. 중이다. 다만 저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는 저희 예상만큼 올라가지 네. 않았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 저는 골이 더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민생 현장은 거기서 보는 것보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. 지금 일산만 해도 다 모든 곳이 공실이에요. 자영업자 식당이요? 지금 6개월마다 간판 바뀝니다. 그 주요국 경기, IT 수출, 아까 IT 수출 잠깐 이제 반도체 수출 얘기하셨는데,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의 구조적인 어떤 개혁? 이런 부분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? 이를테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나 이를테면 우리 반도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,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,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게 딱 대만과 비교되는 거거든요.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것에 좀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?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이 공급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질적 성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? 구조적인 개혁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? 일단은 고사양 반도체나 뭐 AI에 필요한 그 반도체의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,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가야 길이 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제가 이제 좀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제가 금리 인하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. 이건 참 소잡는 칼이다. 거시 변수다.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각 미시적인 영역들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.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제가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님 그 말씀을 듣다가 답변 중에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자영업자 폐업 수가 줄어들었어요? 혹은 부채가 감소했습니까? 혹은 이자 부담이 감소했나요? 혹은 이 자영업자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다른 일자리로 연착륙하는 그런 경로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? 의원님, 네.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도 안타깝습니다. 다만, 의원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의 그 부채가 많이 늘었고요.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그 부채를 만기 연장을 해주고 연장해 주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.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저도 도와드리지만 정상화가 지금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. 자영업자 지금 대란으로 네, 그렇지만 나타나고 있어요. 폐업자 수가 우리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그러면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? 지금 금리 인하로 내수를 일정 정도 부양은 시킬 수 있어요. 근데 금리 인하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또 변수가 또 걸렸어요.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사실은 수입 물가를 또 올려서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줍니다. 장기적으로는. 그럼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운 변수들이 또 나타났어요.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이 지금 재정정책 믹스 관련된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요구를 하시고 있고 그 내수를 이 수출이 더딘 부분에 대한 내수의 어떤 성장 경로를 새롭게 좀 기획하고 재정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전환시켜서 찾아보자 라는 것들을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지금 환율 문제인데요.
적정 환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적정 환율에 대해서는 뭐 저희 외환당국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. 지금 저 기사를 지금 띄우셨는데요. 제 저거는 뭐 제가 조금 오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그 기자의 말을 제 말로 잘못 저기 제목을 뽑은 겁니다.